축구를 보다 보면 유명 선수들이 종종 검은색 축구화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구화의 디자인과 브랜드 로고를 가린 것인데요. 이런 축구화를 블랙아웃 축구화라고 합니다. 올댓부츠의 오늘 컨텐츠는 선수들이 검은 염료로 축구화를 칠하면서까지 블랙아웃 축구화를 착용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나는 더 이상 특정 브랜드와 계약된 선수가 아닙니다. 브랜드와 용품 계약 만료를 앞둔 선수가 블랙아웃 축구화를 신는다는 것은 다른 브랜드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더 많은 브랜드와의 계약 협상을 유도하기 위함이죠. 나는 더 이상 특정 브랜드에게 축구화를 스폰받는 선수가 아닙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브랜드는 계약을 제시하세요 라는 표현을 축구화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수들은 더 많은 용품 브랜드 간의 경쟁을 부추겨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로운 브랜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합니다. 둘째, 나 같은 슈퍼스타가 공짜로 광고를 해줄 순 없지.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들은 특정 축구화를 신고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가져옵니다. 계약이 종료된 채로 기존 스폰서 축구화를 계속 착용한다는 것은 기존 스폰서에게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명 선수들은 계약과 계약 사이에 블랙아웃 축구화를 신어 로고를 숨긴 축구화를 착용하여 브랜드의 광고 효과를 최소화합니다. 셋째, 몰래 신제품 축구화를 테스트하는 중. 축구화 제조사는 새로운 축구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망주 선수부터 유명한 선수까지 개발 중인 제품을 지급하고 착용 후기를 얻어 신제품 개발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는 신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디자인과 로고를 숨긴 블랙아웃 축구화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8과 프레데터 프릭 역시 블랙아웃 버전으로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됐었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도 아디다스의 선수로서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검은색 축구화를 신는 이유,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경기 중 블랙아웃 축구화를 신는 선수가 보이면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올댓부츠는 또 다른 축구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